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인데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P2셀을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가져오실 액세스 파일은, 파일은 판매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품 코드 더블 클릭, 분류 더블 클릭, 브랜드, 가격, 제조, 연도, 그 다음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제품 코드, 분류, 브랜드, 가격, 제조, 연도, 판매량. 네, 다음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는 브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디 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디 이거나, 갔습니까 퀴디를 선택하시고요. 이거나, 그러니까 또는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서 갔습니까 스토키를 선택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가격을 선택하신 다음에, 100만원 미만입니다. 작다를 선택하신 다음,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기준은 가격입니다. 가격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다음 기준은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마침 누르셔서 우리는 b 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처음에 b 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전 데이터는 표도구의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A2셀부터 I24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네프트 함수를 통해서 B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넣으실 건데요. 문제에서 앤드 함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하나로 작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앤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하나로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앤드가 없기 때문에 어, 따로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에 가서 그러면 똑같이 제품 코드라는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코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필드명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 내부 함수를 통해서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A3 셀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가 아닙니까? B는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 B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어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 로 시작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 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그다음 뭐뭐 뭐 하지 않고 n d 니까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각 사용 제품이 음 전체 사용 제품의 평균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는 그러면 사용 제 어, 사용체중이네요. 사, 아, 사용체중이. 그럼 첫 번째 있는 223에 있는 값이 전체 평균 미만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223을 선택하고요. 작습니까? 그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223부터 224까지 선택한 다음. 단, 평균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 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평균에 대한 가를 닫으면 첫번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필드명은 조건에 함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 동일한 필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냥 임의로 조건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라고 넣지 않고 조건1 여기는 조건2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조건 필드명은 함수를 사용하면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만 가져올 건데요. 제품 코드,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 가격, 제조년도, 판매량.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추출하고자한 데이터 위치는 A30 셀입니다. A30 셀에 컨트롤 V합니다. 다음 데이터 안쪽에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물론 범위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범위가 인식이 되면 어, 상관이 없는데 표 1이란 글자가 입력되어 있어서 범위 지정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범위를 지정했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저희는 A2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A27부터 입력한 위치에 네. 어,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A26부터 I29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그 범위 안에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교재 위치와 달라도 상관없으시고요. 단 그러니까 a 2십 6부터 I29 영역 안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고, 현재 범위는 A27부터 B28 영역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하셨던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우리 첫 번째 조건이 제품 코드가 B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로 시작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음, 사실 사용 체중이 있었는데, 사용 체중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았지만, 뭐, 일일이 비교해서 맞게 추출이 됐는지는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지금 고급 필터 조건을 두 개로 나눠서 작성했지만, 문제에서 앤드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하나라도 사용할 수 있겠죠. 조건 하나로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3번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I24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신 다음, 수식을 작성하시는데,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 그러면, 뭐뭐이고, 엔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엔드. 그 다음,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 여기서 홀수를 우리는 보통 나머지를 구해서, MOD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홀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제시합니다. ISODD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신 다음, 제품 코드에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가 홀수입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 A3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A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데요. 음, 제조년도가 2020인 행 전체 그럼 제조년도에 해당한 데이터 첫 번째를 선택하되 F3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202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서식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 아니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에 가서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홀수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홀수인지 그 다음 사용 제조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 페이지 레이아웃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여백 탭에서 정 가운데 아, 가로만 가운데네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만 정 가운데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고 배율이, 배율을 이용해서 그 음, 페이지에 가셔서. 자동 맞춤을 이용하셔갖고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겠다 그러면 열 너비, 용지 너비만 1로 넣어주시고 높이 값은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음, 잠시 인쇄 미리 보기 갈게요 또는 어, 우리 파일에 가서 인쇄 가시면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는 옵션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음, 열 너비를 한 페이지로 맞추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어, 인쇄 영역으로 용지 여백을 좁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백에 가셔서 좁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I24를 선택하시고, 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옵션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실 때는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아까 자동 맞춤 일로 하시면 되고 연로, 아니 용지 너비만 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백의 값을 뭐, 음, 아마 좁게 선택했으면 1.91 되어 있는데 어,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실 수, 하실 수 있고 물론 안 하셔도 돼요. 여백에서 좁게라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왼쪽, 오른쪽 0.64 아마도 어, 여백 탭에 왔을 땐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 바닥 글에서 0.76 머리 글도 0.76이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의 오차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다음 용지, 어, 우리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여백 탭에서 가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작업은 다 하셨고요. 어, 맞게 했나? 하고 인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기본 작업의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시트 계산 작업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과, D열에 있는 가격과 판매량을 이용해서 표 2를 참조합니다. 표 2를 참조하셔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계산식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는 가격, D4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아래쪽에서 찾아오는데 제조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조 년도에 있는 F4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서 찾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F4 절대 참조하시는 거는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했고요.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 이제 판매량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곱하기 아니, 아니 할인율에 대한 가로 닫고 그다음에 다시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바로 왼쪽이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가셔서 H4 방향키도 안 되시면 키보드로 H4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판매 금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어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작업은 하셨어요. 세 번째 계산한 판매 금액이 이게 1억인가요? 아, 어, 네.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1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이네요. 1억 1억 이상이면 그럼 이프.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네, 천만 원이죠, 제가. 단위를.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어, 금액을, 천만 원. 이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천만 원 이상입니까?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만 원 이상입니까? 이상이면, 음, 조금 전에 계산한 판매 금액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하고, 네, 그러면 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을 쭉 복사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 D에다가 우수 상품이라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사용하면 되나요? 문제에서 우수 상품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우수 상품을 붙이기 위해서 어 주어진 함수 안에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네, 우수 n% 연산자 이용하셔야 되, 어 하시는 게 맞습니다. n% 연산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빼기 우수 상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수식이 기니까 넓게 할까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전에 계산한 어, 계산식에 구해진 판매 금액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컨트롤 V 한번 다시 해주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수식을 컨트롤 V 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어,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수 상품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구해진 값 그대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함수는 어렵지는 않으셨는데 수식에 보면 되게 길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류, 그 다음 제품 코드, 분류와 제품 코드 가격을 이용하여 표 3에, 표 3에 229부터 31 영역에다가 분류별 최고가 제품의 제품 코드를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가져온 데이터는 제품 코드네요. 제품 코드인데 분류가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에 해당한 해당한 음, 최고가 가격의 최고가 가격의 제품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럼 인덱스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함수에서 인덱스. 그럼 첫 번째 array. 어레이 범위는 A4부터 A25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어,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 지정하시는데 열의 위치는 따로 해, 어, 넣지 않고 하나니까 그냥 일 생략하셔도 되고요. 행의 위치만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값을 구하실 거고요. 맥스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실 겁니다. 맥스함수를 통해서 분류에 해당한 제품과 가격이 가장 큰 값을 구하도록 하면 되는데 먼저 음 우리 가격부터 들어갈까요? 첫 번째 범위를 가로 열고 가격 D4부터 D25 영역에 F4 절대 참조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열고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니까 B4부터 B25까지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D2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심표 이제 분류에 해당하면서 가격의 최대값을 구하셨어요. 그럼 그 값을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맥스를 뺀 영역만 쭉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시 한번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 0을 넣으시고요. 어맥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브랜드와 판매량을 이용해서 표 사에다가 판매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비율은 브랜드별 판매량 합계와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을 계산해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먼저 브랜드별 판매량 합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썸이프. 레인지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C4부터 C24, 25 영역에서 F4 절대 참조. 우리는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브랜드를 찾겠습니다. 신표. 그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판매량 H열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슬래시 s m 함수를 통해서 전체의 판매량의 합계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F4 절대 참조하셔야 되죠. 수식을 한 번만 쓸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판매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다가 는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심표 0,0이라고 입력하시고 퍼센트를 넣어주시는데 큰따옴표 묶어서 작성합니다. 큰따옴표 묶어서 0,0 0.0, 0.0, 그 다음에 퍼센트 입력하시고 큰따옴표 닫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해진 값에 곱하기 100한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추천. 음, J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추천. 가로 열고, 가격, 제조, 년도. 그 다음, 조건은요, 음, 추천은 가격이 100만 미만이고, if, 만약에요, 가격이 100만 미만이고, 동그라미 계속 잘 세야 되겠,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섯 개 넣으시고요. 뭐, 뭐, 이고, 엔 n d 넣으시면 되고요. 제조년도가 문제에서 20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된 우리는 fn 추천에다가 문제 제시된 문자표를 넣고자 합니다.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신 다음에 제시된 특수문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s e if 문제 봤더니 가격이 80만원 미만이고 가격이 작다 80만원 입력하는 값 넣으시고요. and 제조년도가 2019년인가? 2019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fn 추천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문자표를 입력하는데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자 키 누르셔서 제시된 문자표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s. FN 추천에다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추천을 선택하시고, 가격, 제조, 연도.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처리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K29셀에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있는 분류와 분류와 그 다음 판매량. 그다음 만족도 만족도는 만족도 길이를 이용하네요. 그래서 이용하여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의 글자수가 5 이상인 제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배열 수식이고요. 실제 우리가 구할 데이터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에버레이즈 함수를 먼저 넣으시고요.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니까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로를 여시고 분류에 가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B4부터 B25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아니고, 같지 않습니까? 누구랑, 디럭스랑 같지 않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배열 수식이니까, 어, 두 번째 조건을, 음,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음, 글자 수를, 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 글자 수를 세기 위해서 랜함수를 이용합니다. 랜. 그 다음, K열에 가서 만족도에 해당한 값. K4부터 K25, F4 눌러서 절대참조. 여기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센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소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비버 테이블 A1부터 I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K2셀에다가 클릭합니다. 아, K2셀이 아니네요. K2셀은 분류니까 보고서 필터죠. K4셀입니다. K4셀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분류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 안전벨트 유형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그 다음 열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없고요. 갑에다가 판매량, 그 다음 가격. 가격 비율은 따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보시고 보고서에는 위쪽에 가는 건 보고서니까 분류고 행에다가 우리 안전벨트 유형하고 그다음 브랜드를 갖다 놨어요. 값에다가 판매량과 가격을 갖다 놨고요. 그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 탭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가격에 열 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필드를 추가해 놓고 작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필드 하나를 추가해서 작업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하나를 더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하신 합계 가격 2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름을 가격 비율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표시 형식에 가서 문제에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 합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또 추가적인 작업이, 어, 필드를 표시한 다음에, 음, 네, 우선은 확인 한번 눌러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작성된 예제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가격 필드, 합격 가격 필드에 대해서. 음,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벗테이블 스타일에 대해서 음, 디자인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신 다음 20, 밝게 2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22번 선택하시고요. 피버스타일 옵션에서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부분합입니다 네,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분류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분류를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미 옵션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준을 분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갑 옆에, 오름 차순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 절충형, 엔터, 디럭스, 엔터, 휴대용. 문제 제시된 글자 그대로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추가된 걸 어, 왼쪽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정렬에 여러분이 추가하셨던 정렬 순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음, 절충형 디럭스 휴대용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 클릭하시고요. 분류를 선택하신 다음.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의 합계. 분류별 합계를 계산하는 거네요. 합계, 가격과, 그 다음, 안전벨트 유형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판매량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 체크하신 다음에, 어, 두개 작성하시는 거 아니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부분합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합을 다 작성하셨다면, 우린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가 L3부터 M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에다가 분류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고요. 언급이 없으시면 안 하시는 거고요. 분류별 가운데, 글자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분류별 보기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So, 실행하시려면 먼저 부분합을 해제하신 다음에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한번 해 주시고 나서 분류별 보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정렬이 되고 부분합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까지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에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데이터 차트를 가지고 첫 번째 판매량 데이터 계열을 어, 꺾은 선형 바꿀 건데 판매량이 선택이 안 되시네요. 이럴 때는 차트 도구의 네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왼쪽에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있고요. 계열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신 다음 꺾은 선형에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의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 입력하신 다음 C2셀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C2셀을 클릭하면 셀 병합이 되어 있어서 C2부터 D2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차트 제목이 C2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축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레이아웃의 축제목의 기본 세로 축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하시고 세로 제목에다가 가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축제목의 보조 세로 축제목에 세로 제목 입력하시고 오른쪽에다가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고요. 법례를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를 9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 눈금선 삭제하라고 했는데요. 눈금선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판매량에, 판매량이면 꺾은 선형이네요. 꺾은 선형에, 디럭스 요소를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의 아래쪽이라고 선택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를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 서식 작업, 다섯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어 제품 검색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제품 검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제품 검색 화면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저, 제품 검색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보기 가셔서, 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홈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제품 코드에 CMB 제품 코드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B4부터 B25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는데 제가 하나는 또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했네요. B4부터 B25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간단하니까 종료부터 할까요? 종료는 폼을 닫으라고 했으니까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과 3번에 대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죠. 어,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체에서 CMD 검색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해 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의 행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B3셀을 클릭하시면, B3셀로 기준을 가지고,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음, 값을, 아. 이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죠. 우린 조회할 거니까 제품 디자인 모드를 끝내 보시고요. 제품 검색 버튼 눌러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a1993-329에 해당 한 기준이 제품 코드네요. 제품 코드에 내가 선택한 값에 따라서 어, 이 데이터가 행의 위치를 구할 거고요. 그 행의 위치를 구했으면 분류 디럭스 분류, 그 다음에 브랜드, 가격, 해당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행의 위치는 여러분이 이제, 어, 값을 구하실 거고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구하실 거고, 분류는 나중에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열의 위치가 A가 1, B가 2, C가 3, 그니까세 번째, 브랜드는 네 번째, 그 다음에 사용체중은, 어, 다섯, 여섯 번째, 그서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쉽게, 어, 작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눌러서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변수를 하나 쓸 건데요. 어, 보통 i라고 제가 사용했을 때는 데이터 입력할 때 사용할 행의 변수를 사용했었고요. 이제 어, 검색을 했을 때, 조회할 때는 제가 i로라는 변수를 이름을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조회 행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임의로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CMB 제품 코드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죠. 선택하면 선택한 값에 해당한 리스트 인덱스. 내가 선택한 값이 몇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값을 구해주는데, 리스트 인덱스, 인덱스는 첫 번째 걸 선택하면,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고 나와요. 한번 다시 창을 닫을게요. 내가 제품코드에서 첫 번째 A1993-329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선 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0이라는 값에다가, 어, 얼마를 도해줘야만 네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4를 하면 4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B133-328은 리스트 인덱스에 첫 번째, 두 번째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이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어, 얘는, 음, p1, 3, 3은 다섯 번째 행이니까, 리스트 인덱스의 두 번째니까, 아, 1이구나. 더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는 0이다. 첫 번째 0인데, 이 데이터가 있는 행에 미친 는 4행이다. 아, 그러면, 더하기 4를 하면, 예,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한 행의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도하기4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품 검색 화면에 가셔서 분류는 txt 분류고요, txt 브랜드고요, txt 체중, 그다음 txt 제조년도 해당된 텍스 상자 이름들을 확인하셔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xt 분류에다가는 셀즈 i, row에서 구한 행의 위치에 아까 분류가 세 번째 C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셀즈 어, 반복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네 번째 D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체중은 여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일부 수정하시면 돼요. 복사해 놓으시고, 제조 년도는 일곱 번째 있습니다. 라고 열의 위치를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도 조절. 여덟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열 번째 있습니다. 더 복사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격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은 아홉 번째 있습니다라고 각각의 엑셀 하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고 검색 버튼 눌렀을 때, 분류부터 판매량까지 데이터를 찾아서 사행에 가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지금, 텍스 상자에 표시해주는 작업이 되셨고요. 문제에서, 음, 사용체중이 이하인 경우에만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용 체중의 10 이하 얘는 어, 마찬 10 이하니까 메시지 상자가 보여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아래쪽에다가 if 만약에요. 셀즈 i 로 컴마 여섯 번째 체중은 여섯 번째 있었죠? 이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then 우리는 메시지 상자를 보여줄 거예요. 메시지 박스, 그 다음, CMB 제품 코드는 연결해서는 신생아인, 신생아용입니다라고 텍스트를. 표, 연, 어, 연결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돼요. 사용 체중이 12야일 경우에만, 어,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제품 코드가 한번 표시가 되면서 그 뒤에다가는 신생아용입니다라고, 어,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제품 검색, 첫 번째 거 선택하고 검색했더니 창에 이렇게 메시지 상자 하나가 표시가 되면서 제품 코드는 신생아용입니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